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 중부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주요 소식입니다. 인천 세계도시축전이 열리고 있는 송도국제도시에서 청정도시 중구를 알릴 수 있는 홍보관이 들어섰습니다. 개항기의 역사부터 현재의 발전하는 중구의 모습까지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개학 시즌이 돌아오면서 신종플루에 대한 공포가 인천 지역사회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구의 A여구는 휴교 조치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중구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27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영종운서지구 토지단위계획과 항만시설보호지구 내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변경안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중구보건소가 아기와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기용품 만들기 태교 교실부터 산후체조까지 아기사랑 교육이 열리고 있는 중구보건소를 다녀왔습니다. 인천 세계도시축전이 열리고 있는 송도국제도시에서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청정도시 중구의 날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고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류의 미래도시 모습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인천 세계도시축전. 도시를 주제로 한 최초의 국제행사인 세계도시축전에 청정도시 중구를 알릴 수 있는 부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계도시축전 행사장에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주시는데요. 저희 중구를 알리는 중국 의상 입고 사진 찍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 쭉 돌아보시다 보면 홍보관 안에 이제 또 우리 중구만 알릴 수 있는 홍보관이 또 운영되어 있으니까. 중국 전통 의상 치파오를 입어볼 수 있는 체험관입니다. 모처럼만의 나들이에 나선 학생들은 들뜬 표정으로 기념 사진 촬영에 한창입니다. 세계 도시관에도 중구를 알릴 수 있는 홍보관이 들어섰습니다. 개항기의 역사부터 인천국제공항이 건설되는 모습까지 중구의 발전하는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몰랐거든요, 잘. 그래서 이번 기회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인천역 쪽에 차이나타운 그것도 있고, 볼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번 행사는 무엇보다 중구가 국제 중심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과 역량을 세계인에게 보여주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중구뉴스 고동혁입니다. 신종플루 감염자 확산으로 세계 도시축전에 비상이 걸리자 안상수 시장이 직접 나서 신종플루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시장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동 발열 감시 카메라와 손 소독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감시 요원을 늘려 관람객의 안전을 최우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신종플루 유행이 더욱 확산될 경우 도시축전을 과감하게 잠정 또는 전면 중단하는 특단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시장은 도시축전 방문객이 신종플루 발병이 의심되거나 발병할 경우 무료로 치료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본격적인 개학 시즌이 돌아오면서 신종플루에 대한 공포가 인천 지역사회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구의 A여구는 두 명의 학생이 확진 판명을 받으면서 휴교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영구 기자입니다. 인천 연수구에 소재한 A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재학 중인 B학생은 신종플루 확진 환자로 판명되면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해당 학생이 개학 이전에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치료에 들어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내 학생 중 의심 환자가 없어 휴교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명 그 학생은 지금 이제 상태가 좋아져 있고 지금 격리 치료 중입니다. 중구의 한 여자 고등학교는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학생 중 확진 환자 2명과 의심 환자 3명이 발생하면서 추가 발병을 막기 위해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임시 휴교 조치를 내렸습니다. 인천시의 조사 결과 지난 21일 현재 인천의 신종플루 감염자 수는 모두 175명. 신종플루의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자 인천시는 항바이러스제 투약과 진단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가 전염병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구 보건소를 통해 12,200명분의 항바이러스제를 거점 병원과 약국에 배송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구뉴스 이형구입니다.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은 뱃속 아기의 태교에 많은 신경을 쓰실 텐데요. 중구보건소가 아기와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건강교실을 마련해 임산부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최영원 기자입니다. 뱃속의 아기로 인해 몸은 무겁지만 손끝에 신경을 집중해 바늘구멍에 실을 집어넣습니다. 아직은 서툰 바느질이지만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합니다. 어느덧 틀이 잡히고 멋진 아기 사각모자가 완성됐습니다. 첫째도 그 십자수로 태교하긴 했는데 둘째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바느질이 태교에 좋다 하니까 첫째 때 잘한 것 같아요. 그냥 집에서는 혼자 있으면 하기 좀 어려운 건데 어려운 것보다는 손이 안 가는데 그냥 이렇게 보건소에서 주최해가지고 하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중구보건소는 지난 27일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아기용품 만들기 태교교실을 열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아기와 엄마의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 하는 프로그램은 아기와 엄마의 태교 그리고 돈독한 사랑을 도모하기 위해서 아기용품 만들기 태교교실을 하고 있어요. 이 밖에도 중구보건소는 아기와 엄마의 건강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아기 발달 건강교실로 아기 요가와 마사지, 산후체조, 아기들의 월별 발달에 따른 응급처치 방법들을 교육합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엄마의 뱃속에서 태아가 잘 발육하고 안전한 분만을 할 수 있도록 임산부 건강교실을 운영합니다. 또 모유 수유를 돕기 위해 매주 셋째 주 월요일과 넷째 주 토요일에는 모유 사랑교실이 열립니다. 중구보건소는 오는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기념해 아기사랑 엄마사랑 가족음악회를 열 예정입니다. 중구뉴스 최영원입니다. 중구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27일 2차 회의를 열고 영종 운서지구 토지단위계획과 항만시설보호지구 내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안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중구가 영종 운서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앞두고 막바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998년 토지구획 정리 사업 지구 지정을 받은 운서지구는 그동안 교통역량평가협의와 주민공람을 거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날 도시계획위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을 중점으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건축물 높이 완화를 주제로 뜨거운 공방이 오갔습니다. 건물 1층 전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피로티 구조로 건설할 경우 층수를 완화하겠다는 데 이견이 일었습니다. 운서지구가 계획적인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관 조성이 필수 요소인데 1층 전부를 주차장으로 만들 경우 미관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겁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요. 다만 피로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디자인 측면을 고려해서 단순하게 실용성보다도 도시 경관도 고려한 그러한 방향으로 결정을 해주십사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항만시설 내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심의에 대해서는 환경 피해와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될 것을 고려해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예, 그 항만시설 내 폐기물 시설과 관련된 건데 이거는 이제 아마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같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부결되거나 가결된 게 아니고 좀 더 보완을 해서 주민들이나 피해가 없고 또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어떠한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한 다음에 이 사업을 의결할 것 같아서 보류된 사항입니다. 중구뉴스 김민아입니다. 중구가 청사 외부 환경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고 쾌적한 청사로 재탄생했습니다. 그동안 구청사 외관이 노후화돼 미관 저해와 함께 민원인의 이용 불편이 초래됐던 중구청사가 지난 21일 준공을 마치고 새 단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청사 주변에는 벽참 분수가 있는 휴게 공간과 조경시설 등이 설치돼 쾌적한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이번 중구청사 외부 환경 조성 사업은 지난해 10월에 공사를 시작해 총 공사비 28억 8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중구보건소가 현재 운영 중인 치매 어르신 주간보호 서비스를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던 치매 어르신 보호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중구 치매주간보호센터는 현실적인 노인 보호를 위해 보호 시간을 연장하고 치매 어르신들에게 미술치료와 회상치료 등 인지기능 향상을 돕기 위한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용신청은 주민등록등본과 치매진단서, 사진 등을 준비해 등록 후 이용 가능하며 이용료는 월 9만 원입니다. 단 저녁 8시까지 연장보호를 원할 경우 집까지 안내하는 송영 서비스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박승숙 중구청장은 지난 27일 자유공원과 월미도 일대를 돌며 주민들의 편의시설물 설치 현황을 답사했습니다. 이번에 공사를 마친 자유공원 공중화장실은 임산부와 어린이, 장애인을 위한 전용 변기가 설치됐습니다. 또 사람의 사용이 있을 때에만 불이 켜지는 센서 등이 설치돼 에너지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숙 중구청장은 이날 현장 답사를 통해 주민들의 민원을 듣는 한편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중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